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담당자님들이 보시면 좋을 꿀 영상을 준비했어요. 물론 유튜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꿀튜브인데요. 혹시 꿀튜브가 생소하신가요? 그렇다면 전 국민이 다 아는 송중기님의 야야 야야야야 야 너도 피 탈 수 있어 라는 광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꿀튜브는 바로 야피송을 만들어낸 야나두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브랜드와 유튜브를 연결해주는 광고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유튜브와 2,000건 넘게 콜라보를 진행 중이고요. 저와 같은 4,000명의 마이크로 유튜버가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지금도 열심히 광고를 제작하고 있답니다. 또한 아모레 퍼시픽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브랜드도 있고요. 꿀튜브의 좋은 점은 광고 영상을 만들어 제 구독자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이름 있는 브랜드의 광고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꿀튜브에서는 매달 랭킹 순위를 발표해서 유튜버들에게 기프티콘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랭킹 3위에 든 적이 있는데요. 이벤트까지 당첨돼서 꽤 두둑한 상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꿀튜브는 유튜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썸네일이 중요하잖아요. 꿀튜브에서는 이렇게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정말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썸네일 중 하나랍니다. 또한 꿀튜브에서 광고를 받으면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수가 깐깐하다 보니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요청받기도 해요. 자, 이번엔 꿀튜브에 광고를 맡기면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꿀튜브에는 유튜버가 많으니까 광고주분들은 다른 곳에서 개별 제안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가끔 저도 이메일로 광고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메일 확인을 뒤늦게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꿀튜브에서는 일일이 혼자 알아보고 메일을 검토할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광고를 신청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둘째, 저는 제품 사용 후기를 볼 때 블로그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편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가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셋째, 브랜드 광고가 많이 들어올수록 유튜버가 신청할 광고는 많아지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많은 유튜버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광고할 제품은 있는데 유튜버 모집이 막막하신 브랜드 담당자님, 유튜버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확보하고 싶은 브랜드 담당자님, 그리고 개별 제안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브랜드 담당자님 모두 환영이에요. 오늘부터 효과적이고 쉬운 꿀튜브에서 광고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품 리뷰를 해줄 유튜버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다 알아서 해주는 꿀튜브가 있으니까 쉽고 편하게 브랜드 광고주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 꿀팁 소개를 마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